오늘부터 국정감사 2주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당초 국민에게 천명한 것처럼 이번 2주차에도 우리 당은 강력한 제1야당으로서 문재인 정권의 무능을 심판해 나가겠습니다. 이 정권의 신적표는 물론이고 노무현 전 정권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 등 원조 적폐에 대해서도 모든 법적, 정치적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대단히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고 특히 대통령과 정권에 불리한 이러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천명을 했지만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부가 대통령과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서 자료 제출을 결정한다는 것은 헌법 무시, 국회 경시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 점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권의 새로운 신적폐의 하나로 규정을 하고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여당의 국감 방해 행태가 점점 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시작 첫날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치의 불명예 문건을 들고 나와서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부에 대해서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압박하는 메시지형 형태를 보였고 또 국정감사에 쏠리는 국민의 주목을 물타기 했습니다. 또 정부 청와대 캐비넷만 뒤지면 새로운 요술 램프처럼 새로운 자료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청와대 캐비넷이 요술 램프 같다는 말이 시중에는 떠돌고 있습니다. 또 이 와중에 추미애 대표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민망한 막말로 야당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의 이러한 막말은 한두 번의 일은 아니지만 그럴 때마다 전국 경색을 일으킨 것이 또한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진정한 집권당의 여당 대표로서의 자격을 갖는 발언을 해주기를 요구합니다. 민주당이 또 전면 재수사를 운운하며 세월호 사고 당시에 전직 대통령의 일정 문제를 가지고 정치 보복과 국감 물타기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종결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거론하는 것은 저는 국정감사를 물타기할 정도로 집권당이 궁색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표께서도 법무부가 발표한 공수처 안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만은 저는 저도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발표한 공수처 안을 보면은 이번에 이 공수처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 기구로 구성을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이야말로 통제를 받지 않는 위헌적 기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또 여기에 현직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과연 수사의 칼날을 들이댈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결국 이것은 전방위적인 정치 보복을 가할 수 있는 공수처가 하나의 추가 기관이 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슈퍼검찰이자 정치보복기관으로서 변신함으로써 저는 먼지털이식 정치보복 수사가 가해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담겨져 있는 것이 공수처 문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지난 금요일날 민주노총 산하 MBC 언론노조원들이
국회 본청의 과기정 위원회의 회의실 앞에서 불법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혈연법 위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단호한 법적 조치가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만은 국회 당국이 만약 방기한다면 자유한국당이 당 차원에서 불법 차원 불법 피켓 시위를 벌인 언론 노조원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것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노조원들을 소개해서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이렇게 불법 피켓 시위를 사실상 유도하고 방조한 여당 의원도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 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